임무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지켜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꼴통이건 정신 빠진 미친놈이건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뜻이죠. 네가 뭔데 날 묻고, 네가 뭔데 날 함부로 해! 네가 뭔데! 그런다고 내 마음 이렇게 쓴다니까.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는다. 그건 말이죠. 방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. 일단 일주일만 버텨봐. 그땐 나도 두 사람 인정해줄게. 차영진, 넌 내 상대가 못 돼. 거기 서란 말이야! 거기 서라고, 이 자식아!